서양의 성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동양 성은 뭡니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서양 성하고 동양 성을 비교하면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 보이는 성이 크락데 슈발리에라고 십자군 성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성이에요. 저기 시리아에 있는데 제 평생의 꿈이 저기 가보는 건데 저게 최근에 IS가 또 깨버렸어요. 근데 다 깨진 건 아니고 한 3분의 1인가 4분의 1쯤 깨졌다는데 중요한 건 거기가 지금 못 간다는 거죠. 제 평생에 저기를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십자군 요새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이에요. 저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개의 함정이 있고 총구멍이 있고 뭐 이런 데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거는 중국의 서한 성벽입니다. 명나라 때 서한 성벽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성은 십자군 크락데 슈발리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중성에다가 안쪽 성벽 높겠다, 뭐 치 있겠다, 저 안에 들어가면 지하도 있겠다, 별거 다 있어요. 근데 중국성은 되게 단조롭잖아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가보면 의외로 낮아요. 그리고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멀쩡한 담장이 막 놀래요. 이거 뭐야? 뭐 중국성이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단순해. 저거는 중동 지방 아시리아 제국 전투도니까 기원전 800년 이럴 때 전투인데 저 성 보시면 위에 2중, 3중 성이고 주변에 탑 같은 거 다 있죠. 아까 보신 베오더시우스 성벽과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부터 2500년, 3000년 전에도 이미 저런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양성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짜증나기 시작해요. 아니 그 뭐야, 쟤들은 그때 벌써 저런 거 만드는데 동양은 왜 이렇게 단순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만리장성인데 만리장성이 하면 생각난 게 막 달에서도 보인다. 거짓말, 이게 다 소문났지만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우주인이 직접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만리장성은 길 가보신 분들 아마 진짜 만리장성 가면 사람들이 다 욕해요. 이게 뭐냐고. 만리를 뻗었대는데 만리 어차피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높이 요만하지. 그것도 지금 잘 남아 있는 데 가서 그 정도고 저거 벽돌성이니까 그런데 원래 만리장성이 벽돌성이 아니고 저건 저 명나라성이라서 그렇고 베이징 북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화 된 성이에요. 저게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갈수록 옛날 모습이고 원래는 토성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들은 말이에요. 저기 2500년, 3000년 전부터 뭐 삼중성 쌓고 탑 쌓고 그러는데 이거는 담장 하나 쭉, 담장하면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그냥 쭉 가다가 흙벽돌로 쫙 가서 저렇게 그러니까 말리면 뭐하냐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논쟁이 되는 도대체 그 만리장성 왜 쌓았냐. 이게 정말 군사적 목적으로 쌓은 거냐라는 회의들이 잠깐 몇 개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 만리장성이 유목구역과 유목구역 아닌 것을 구별하는 대체로 그 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 문명권이 갈 수 있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거는 국력의 한계도 있지만 뭔가 경계를 지어야 될 때 경계를 지어요. 강이 있다고 너무 안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농업지역이고 저기 유목지역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이 나눠지거나 중간에 사막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구가 많은데 적은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 하여간 뭔가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보면 농업지역과 유목지역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 교류하지 마라. 니들 양치고 그냥 못 온다. 그리고 솔직히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이주하잖아요 또. 그리고 스텝하고 농업지역의 경계선이라고 이거 어떻게 줄처럼 그어집니까? 이렇게 완충지대가 수백 킬로는 있으니까 집단으로 이주해서 땅 갖고 살지 마라. 너희들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이런 국경선, 담장선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보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반대로 한족 사람들이 유목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농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 도망간다, 뭐 그거 못하게 하려는 거다, 뭐 상징적인 거다. 아니 뭐 군사적 용도도 있어. 왜 그래?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만리장성과 아까 보신 그 중동의 성을 보면 구조적으로는 이쪽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단순하냐고 의문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중국 성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성벽에 들어가면 엄청 넓어요. 성벽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중국 성은요 높은 것보다 두께로 승부해요.
저 오른쪽 사진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차 보이는데 저기 전동차로 저기 성 한 바퀴 도는 게 있어요. 자전거 타고 돌고 걸어서 돌고 전동차 갖고 도는데 엄청 넓잖아요. 왜 이렇게 넓을까요? 반대로 서양 성은 왜 그렇게 아기자기할까? 제가 성이 기능을 하려면 구조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이 딱 나오는데 중국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뭡니까? 예, 그 동네가 아니라 뭐든지 사람으로 해결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요즘에는 기계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인력을 너무 무시하는데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닌 게 서양 사람들이 기계 장치 같은 걸 많이 발명한 건요 사실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엔진의 시대에 살잖아요. 산업혁명 이후로 엔진이 나오면서 사람의 인력이라는 게 참 우스운 것처럼 돼버렸는데 그전까지는 어설픈 기계장치보다 웬만한 게 사람이 더 나아요. 투석기 이렇게 날리는 거 동양의 투석기는 사람이 땡겨서 날립니다. 그러고 사람이 확 60명 그래서 뭐 사이즈가 있어요. 60명 땡기는 거 100명 땡기는 거 이렇게 땡기면은 날아가요. 서양은 이제 트레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앞에다가 이게 돌 같은 걸 막 쌓고 줄을 끊으면 지렛대 원리로 휙 날아가요. 얼핏 보면은 트레버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중국도 나중에 그거 수입해갖고 몽고군이 쓰기도 하는데 조금 보편적인 투석기로는 그 지렛대로 날리는 게 가장 크고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저쪽에 서역에서 왔다고 해도 중국 사람들이 회포라고 그러고 송나라 때도 가장 큰 투석기가 그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만들기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 무시무시한 투석기는 사람이 땡기는 거예요. 1차 대전 때 독일군인가 누가 2,500명이 당기는 투석기를 만들었는데 대포로 쏴도 안 깨지는 성이 쏴갖고 확 열받아갖고 2,500명이 당기는 투석기를 만들었더니 이게 날아가서 그 요새를 그냥 눌러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근데 중국은 저렇게 넓게 하는 게 결국은 수성도 사람이 하는 거고 공성도 그냥 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비, 그러니까 인력으로 동원하는 수많은 장비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성탑 같은 거 오면 그것도 또 장비로 깨는 거예요. 옛날 영화는 무조건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돌멩이 던지고 그랬는데 요즘 사극은 그래도 고증을 잘해서 공성 같은 거 쓰는데 원래 기계가 아니고 옛날 인력 할 때도 전쟁은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성이 구조가 왜 복잡할 필요가 뭐 있어? 성벽에 사람이 있는 한 성은 함락되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다가 장비를 막 방어 도구를 막 늘어놓고 사람으로 막는 거죠. 그래서 성벽에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함락되는 게 아니다. 저게 유명한 남경성인데 제가 갔을 때는 남경성을 못 돌아다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개방해서 성벽을 간다고 했는데 저 때는 못 가서 저기 모형으로 찍었는데 저 앞에 보시면 성벽 성문이 있는데 성문이 막 여러 겹으로 있죠. 사람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성문을 다섯 중, 오중, 육중으로 성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대문 같은 걸요 한 네다섯 개를 그냥 같이 세워놔요. 사람이 들어오는 거 못 막게 한다고 대군이 들어오는 걸 못 막게 한다고. 이게 실제 사진인데 그러니까 요새를 십자군 요새 같으면 내성, 외성 그래서 좁은 곳에 막 복잡하게 놓을 텐데 얘들은 크게 놓고 문 안에다가 저렇게 작은 요새를 몇 개를 연속해서 세워놓는 거죠. 이게 사실 십자군 요새가 발달한 건요 유럽은 사람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도 인생의 교훈인데 장점이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단점이 아니에요.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군 요새가 저렇게 옹기종기 아밀조밀한 거는 어떻게든지 병력이 적으니까 적은 수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니까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든 거예요. 아까 클라크 대 슈발리에 같은 경우 나중에 500명, 심지어 100명 갖고도 지켜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콘스탄티노플 요새도 그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거고 중국은 일단 성벽에다 사람을 올려. 그리고 떼거지로 들어오는데 문 앞에다 채워. 그냥 가득. 제가 옛날에 학생 때 태평천국 관련된 책을 읽는데 태평천국의 수도가 남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 남경성을 포위를 하고 이제 청나라군 정부군이 이걸 포위를 하고 있는데 공격을 해도 공격을 해도 안 떨어지다니까 결국 마지막에 함락되는 날 성벽 위에 있던 태평천국군이 왜냐면 또 사실 잡히면 다 죽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죽느니 자살하겠다 그래서 성벽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대요. 그게 뭐 10만 명이 죽었대나. 중국 사람들이 제일 센 게 과장법이잖아. 아, 그 사람 과장법들을 정말 못 당해. 그래서 무슨 세상에 무슨 성벽에 10만 명이 올라가 한 1,000명 뛰어내렸겠지. 하여간 인간들 그러면서 10만 명이 올라가면 성벽이 무너지지 남냐. 아, 그리고 가봤더니 저렇게 넓잖아. 아까 서한 성벽하고 넓이가 비슷해요. 그러니 이것도 보세요. 지금 저 성이 지금 몇 중인가. 그러니 10만 명이 충분히 뛰어내리겠다. 그래서 태평천국 날 때는 어떤 기록도 있냐면 태평천국군이 저기 탈출을 이제 후퇴를 하려고 양자강에서 후퇴를 하려고 하는데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는데 거기다가 새카맣게 몰려 있으니까 대포를 갈겼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 안 흐트러지더래요. 포탄이 꽝 터지면 메꾸고 포탄이 꽝 터지면 가만히 서가지고 메꾸면서 니들이 아무리 쏴라 우리가 다 죽냐. 이게 사람으로 미니까 성벽에 10만 명이 있는 이상은 아무리 총 쏘고 대포 쏘고 무슨 짓을 해도 개들이 서 있는 한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함락시키느냐. 땅굴을 파요. 사람을 동원해서 수십 메타 깊이로 기차도 들어갈 만큼 굵게 팠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걸 보고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그래서 기차도 들어갈 만큼 긴 터널을 판 다음에 거기다 화약을 묶고 터트려가지고 이 앞에 성벽이 있는 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깨끗하게 남경성이 함락되는 거죠. 결국 성의 기술이나 구조라는 것이 그 사회의 자원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살아가는 방식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십자군 요새를 보면서 아기자기하다고 찬탄만 하지 마시고 중국성을 보고 크다고 찬탄하거나 단조롭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것이 다 문화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인과관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살아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진정한 인문학적 사고고 인문학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이탈리아의 1500m 있는 도시인데 그 꼭대기에 노르만족이 쌓은 성이 있어요. 아, 저 성도 십자군 요새 비슷하게 엄청 잘 쌓았어요. 저 성은 구멍이 확실해요. 이게 저기 성벽 밑에 있는 수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파르테논 신전 보여드렸죠. 물이 여기가 물 나오는 구멍이 딱 있어요. 이게 샘인데 그래도 저기 철망으로 저렇게 막아놨는데 성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문제는 뭐냐면 물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걸 수구라고 하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상 공성전 보면 뭐 아무리 요새 잘 만든 몰래 결국은 거의 뚫리는 게 이거. 그럼 뻔히 아는데 왜 못 고쳐? 원래 100명이 지켜도 공격한 사람 못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이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저게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십자군 사자왕 리차드인데 저 사람이 원래 프랑스에 자기 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왕이 그걸 뺏으려고 해서 샤토 가이아르라는 엄청난 요새를 만들어놔요. 역시 병력은 적지만. 그래서 그걸 프랑스 왕 필립이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대군을 동원하니까 한 2년 포위 공격하면 함락을 시킬 것 같은데 파산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성은 수문을 들킬 위험한 걸 알고 그 수구를 땅 밑으로 해서 강 밑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심 폭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문이 그냥 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평소엔 오물 하수가 같이 나가는데 이게 강물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쏙 풀려나가는데 어떤 코가 이상한 애가 그 냄새를 맡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물 냄새가 이상한데 그래서 물 속에도 그 구멍을 찾아요. 그래서 50명이 그 수구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그 성도 철망이 있지만 원래는 그럴 줄 알고 수문에다가 다 막아놓거든요. 중간에 막아놔야 되는데 이게 오물이 나가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매일 저 이
뚫어뻥. 맨날 막히잖아, 짜증나게. 그러니까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기어들어갔더니 문을 탁 열고 나옵니다. 근데 겨우 50명이 나왔는데 얘들이 그, 거기를 통과했더니 몸에다가 뭘 다 뒤집어 썼어요. 그걸 보고 애들이 코를 막고 싸우자고 다 도망갔대요. 지금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어가지고 그 성이 함락되면서 사자왕 리차드가 프랑스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돼요. 운명을 바꾼 코였는지 운명을 바꾼 구멍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전쟁사에서 또는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든 약점은 구조적인 약점이에요. 성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 싸울 때, 뭐 경영에서도 마찬가지, 뭐 인생에서 야, 상대의 약점을 찾아라. 자꾸 엉뚱한 데서 찾아. 장점은 그 사람의 장점하고 동전의 뒷면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 약점이에요. 키가 큰 사람의 약점은 뭘 것 같으세요? 키 큰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의 약점은 키 작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보다 총 맞을 확률이 재수 없으면 두 배 높아요. 아, 진짜 기록에도 있다니까요. 키 작은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도 등치 큰 애들보다는 힘이 적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약해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키 큰 게 장점이고 키 큰 게 단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단점이에요. 이게 모든 전쟁의 역사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